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방여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기 대방여린고시학원에서도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간호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간호관리학을 접하게 됐는데 학생 때 간호관리학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구시 과목 중에 조금 어려운 과목이 간호관리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호 파트도 아니고, 그죠? 간호에서도 관리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상 경험이 조금 있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인데 학생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관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원 기본서를 먼저 보시면 여기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과 핵심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간호관리학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기출이란다. 핵심 문제풀이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다 보면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항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16년 국시에서 특이하게 간호의 역사가 두 문제 나왔어요. 자, 간호 역사는요, 세계사, 한국사 나눠지는데, 16년, 올해 16년 것만 빼고요, 15년까지는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많이 나왔어요. 간호사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숫자. 들이 역사니까 연대별로 특성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외워야 되고요. 특히 한국사는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간호 관련 내용들이 바뀌었나를 다 외워야 되는 단순 암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는데 16년 국시에 두 문제 나왔어요. 세계 간호사, 한국 간호사 하나씩.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맥이 풀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된다라는, 17년 국시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상 문항수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죠? 역사, 세계 간호사 한 문제, 한국 간호사 한 문제 나왔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조정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